아 근데 사장님 오늘 티가 안 났어요. 네. 사장님 먹은 몰랐어. 안녕하세요. 31살 강태훈입니다. 6년 가까이 중식 호텔에서 일하다가 형이 부탁해가지고 철민이 형 아는 동생입니다. 형 철민 뭐야? 화박기 사줘. 음식 어떻게 개발했어, 음식? 아니, 너무 맛있었다니까.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. 대기업 감별사. 대기업이에요. 이거 뭔가 대기업. 대기업 맛이야. 대기업 맛이었고. 대기업에 있는 킨마우스. 또 대기업이야? 아, 그래. 아. 오늘은. 진짜로 어쩐지 진짜 맛있더라고. 와, 좋아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냉짜장이란 걸 한번. 그 소스는 뭐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. 그걸 생각은 하고. 맞아요. 냉짬뽕이랑 냉우동은 만들 수 있는데 냉짜장이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일단 장담할 순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. 작가님, 좋은 소식 있어요. 네? 방법 찾은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와, 우와! 와, 우와! 아, 진짜 얘, 와, 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. 와, 관계자 총출동. 그 제품이 기본이 되는 거는 저희 대기업만. 야, 네가 정확히 맞췄다. 그치? 내 입맛에 너무 딱이야. 대기업 맛이라고. 야, 대단하시네. 후드팀장. 약간 같이 초면 같은 짜장냉면. 물론 짜장냉면. 이렇게 개발하신 게 얼마나 오시죠? 한 일주일을 박상 부자면서 거기에서 봤어요. 와, 일주일. 아니, 우리 소리겠다고. 아, 최고십니다, 최고. 아,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었어, 이거. 네. 야채도 좀 씹힐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. 그리고 새우랑 이렇게 근데 훨씬 낫네. 맛있어. 맛있어요. 역시, 아. 그래, 아니, 너무 맛있더라고. 디자인 시안을 주실 수 있는. 저희 데이터에 감찰만 없고, 제품명만 냉짜장으로 해서. 맞아요. 와. 아, 그래. 저것도 있었어. 아. 야, 저건 출시해도 돼. 근데 이거 진짜 팔아야 돼요. 이거 난 사서 먹어.